지금 매우 서터레스 받음. 아침에 냉장고에서 삐삐삐삐 소리가 존내 나는 거임. 지금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코드 빼고 냉장고 청소하고 왔어요. 그래서 지금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어. 그럼 뭐 먹고 사냐고요? 아니 뭐 나가서 먹어야지 뭐. 어차피 물이나 하식스나 이런 거는 현관에 놔두고 먹거든요. 아 저거 냉장고가 오래돼가지고 건물주 아저씨가 좀 걱정하더라. 일단 저희 집 냉장고 지금 불 안 들어온 거 보이죠? 냉장고가 왜 필요하냐고? 카프리손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요. 아이씨 네 그래가지고 이거 내일 수리 오후 2시에 온대. 아 내일 또 빨리 일어나야 돼. 그래서 아유 진짜 인생. 아 월세집이면 집주인이 다 해줄 텐데 수리비. 집주인님이 다 해주죠. 이거 수리 불렀다고 이거 내일 영수증 찍어서 보내준다고 하니까 알아서 해. 아이 집이 왔구만 멀쩡하지. 수바 내부가 썩어 있어 지금. 여기 집이 지금 가스레인지 하나가 지금 부싯돌이 나가 있는 상태고 화장실 환풍기 안 되고 에어컨은 오래 바꿨고 전등도 내가 바꿨고 세탁기 고장났고. 아 세탁기는 근데 저거 고장이 아니라 바꿔야 돼 내가 봤을 때. 세탁기 수박 저거 15년 된 건데 저거. 아 맞다 이거 사야 되는데. 이거 USB로도 파나요? 이거 뭐 굳이 CD로 사야 되나? 요걸 사야 되나? 요거랑 뭐가 다른 거야? 예약 판매는 본 판매가 매진됐을 때. 아 예판 말고 본품 사시면 대여 안에 USB도 있대요. 아 그래요? 이거 사서 어디다 쓰냐고요? 그냥 뭐 집에 놔두는 거지 뭐. 나는 옛날부터 그게 부러웠음.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선반 해가지고 막 옆에 막 굿즈 놔두잖아. 난 약간 좀 그런 게 부러웠거든. 그래서 나도 꼭 그래야지 했는데 내 뒤에는 저런 쓰레기 같은 쇼파 하나 덩그라니. 아니 거북이는 마음에 들어. 형님 귀염둥이 해라다 왔죠요. 모니터에 비친 제가 너무 귀여운데 어쩜 좋죠? 약을 먹어야 돼 넌. 아 나 그래도 냉장고에 좀 뭐 이것저것 있었어. 야 이거 리셋된 거니? 리셋된 거니? 진짜 게임 정말 잘 만들었다.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? 데미지 졸라 맛있겠다. 간다. 또 씨네 이거 뭐야? 역시 차징이 넘사벽이긴 하네. 간다잇! 와우! 달다 달어. 들어간다! 아 10억은 뜰 줄 알았는데 좀 아쉽네. 좀 아쉬웠거든 어차피 내가 뭐. 수고 좋은 하루 빠위. 아 그리고 잠깐만 오늘 또 과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한번 경매장에 목걸이를 검색을 해봅시다. 목걸이가 너무 혐이 많아서. 와 진짜 구매시 거래 1회 가능 이거 진짜 다 뽀개버리고 싶다. 이거 씨뱅 이거 운영자 차원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? 판매자 닉을 까야 돼 이거. 인정? 이게 님들 이 목걸이 이거 사재기 하는 거 있잖아. 이게 돈이 은근히 돼요. 한 3만 골에서 5만 골 막 이렇게 남아. 어떻게 파냐에 따라 다르겠지만. 그러니까 이지랄 하는 거야 지금. 남들 뒤지게 던전 들어와서 돈 만 골 2만 골 볼 때 얘네는 그냥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. 물론 이게 혐사가 아닌 매물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경매장만 보고 있는 애들이 많아. 거불도 혐사가 많아? 혐사가 뭐냐고? 혐오스러운 사재기꾼. 공모전이나 한번 봐볼까요? 일단 탈 거 패부터. 돌기탱이다 이거 나왔으면 좋겠다. 근데 여기 잎사귀보다 약간 그거였으면 좋겠는데 뭐 지팡이 들고 칼 들고 이렇게 하나씩. 돌기탱이네. 어 약간 회장님 적인가? 법원 출두 탈 것 세트. 아바타 한번 봐볼까요? 카테고리를 남전사. 태초의 슈샤이요. 약간 좀 깃털 좋아하시나? 인벤 슈샤들 화났다고요? 슈샤이어 멋있는 커만 많은데 못생겼다고 민고착화시키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요. 죄송합니다. 그 중에 하나가 나였을까? 아니 근데 슈샤는 빨리 체형 보정만 좀 돼도. 슬레가 이번에 조금 잘 나올 것 같은데. 아 야 무기도 마음에 든다. 아 수바 좀 무기 제발 진짜 이런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. 난 슬레이어 아바타 다른 건 안 보고 난 무기만 볼 거예요 무기만. 진짜 야 님들 슬레이어 아바타 내가 왜 이렇게 무기 이지랄 하냐면 이거 슬레 무기 좀 봐볼래요?
진짜 이거 쉐시라니까? 장난하나 지금. 중세시대 대공 컨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보다 약간 둥기류에 좀 가깝긴 해요. 원래 고증을 하면은. 근데 너무 과해. 이게 진짜 너무 과해서 그냥 좀 심플하게도 내줬으면 좋겠는데. 타입 다 이 문양이야 이거 봐. 아 진짜 안 예뻐. 그나마 이게 전압이 그나마 좀 칼 같아가지고 이 정도만 돼도 진짜 졸라. 와 졸라 이쁘네 이것도. 이 슬랙 공모전 올리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이런 느낌이야. 오 이것도 이쁘다. 우와 이다 건방자. 날개 1년 더 잠궈. 아 날개 필요 없어. 지금 이분이 세간의 이목을 다 받고 있는 건가 지금? 무기가 정말 감사하게도 스카우터 무기 좀 크게 만들어주셨네. 야 그래 수바 블래스터 무기가 이 정도는 돼야지. 지금 블레 무기 이렇게 나오면은 블레 무기 원탑 아닐까? 블레 무기가 진짜 이쁜 것 같아. 활도 좀 괜찮긴 함. 오 활 좀 괜찮은데? 야 건깔보다는 이쁜 것 같은데? 남자 헌터 쪽이 실력자가 좀 많은데? 야 역시 도화가는 좀 느낌이 다르긴 하구나. 도화가가 제일 많네. 요주족이 짱이야. 이다님 디아블로4 나오면 로아랑 디아랑 비중 어떻게 되나요? 아 미리 공지 드릴 거고요. 로아는 진짜 필수적인 엘릭서 컨텐츠 위주로 먼저 하고 디아블로 아마 강점기 한 15일 정도? 만약에 블리자드에서 숙제 주면 한 30일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. 편집장님이 숙제 못 받으면 게임할 생각 하지도 말래. 블리자드가 숙제를 왜 주냐고요? 왜 주다니. 홍보하려고 주는 거지. 이번엔 블리자드가 뭐 스트리머들한테 숙제를 많이 뿌린다는 찌라시가 있긴 함. 그래서 정 안 되면 블리자드 코리아에 연락 넣으려고 무료로 광고 좀 하고 싶다고 자초지정 설명하고 연락하면 차단 나간다고? 아니 씹을 거. 방송이 최초로 돈 주고 광고하는 거 어떠냐고? 아 블리자드에 내가 돈을 주고 광고를 해라고요? 뺨 싸다고 몇 대 맞을까? 그러면은 여자친구한테 한 6대 봄. 아, 안 돼! 마더 빠더 김미어 1달러. 아 수바 풍선 남은 게 10점영원이라 1달러 못 드려서 미안해요. 아니 님들한테 주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닉네임이었다고. 아이 감사합니다 일단. 땡큐. 아 저거 가끔 저렇게 나올 때 있더라? 자 한번 다시 보자. 저거 약간 버그성이긴 한데 가끔 저거 나오더라. 저건 나도 모르겠어요. 도발 버그라고? 어? 현자가 움직였다고? 이 새끼 여기 갔다 왔어 지금? 아니 씨발 언제? 잠깐만 이게 움직일 때 뭐 소리도 안 나니? 아 도네가 딱 가렸는데 그때 뒤로 움직였다고요? 아 씨댁 도네네. 아 저거 가끔 저렇게 나올 때 있더라? 저거 약간 버그성이긴 한데 가끔 저... 아 나이 씨댁. 역시 큰일은 리퍼가 한다. 아 오늘 카드가 주제였나요? 아 카드 완화가 주제였어? 카드 풀어줘. 그게 뭐가 문제요? 대신 1계정당 한 명한테만. 2계정 말고요. 2계정 쌀먹이 손 안 대고 코 풀는 거는 차마 볼 수가 없습니다. 그냥 명의로 해서 조금 풀어줘. 난 카드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봐. 이 카드가 너무 큰 진입장벽이야. 진짜로 너무 커. 풀면 안 된다고? 카드 안 보고 준비 잘한 모쿠쿠들 받아주면 레이드 들어와서 울어 서럽다고. 세구비 18각 정도는 좀 빨리 해줘도 되지 않을까? 옛날 기억해봐라. 세구 30각 나올 때 나중에 세구 30벽 될 거라 할 때 다 웃음. 그래 그거 내가 말했잖아. 옛날에 카드 세팅 처음 나왔을 때 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응 못해 어차피 이랬는데 지금 봐봐 세구비 30벽 돼버렸잖아 지금. 상아탑 아니면 추피 굳이 안 본다. 아 상아탑 갈 때 추피 보는 파티도 있어요? 아 이렇게 뜨는구나. 허접쉑 허접쉑. 이 허접쉑들. 자 님들 봐봐요. 초보분들 화면 잠깐 봐보세요. 좆대 버렸어. 이 사람들 지금 한 마리가 아니라 닭다리 하나 뜯은 것 같은데 지금. 야 잠깐만 시내 깨워봐야 진짜. 죽으면 사람 아니죠?
죽은 사람 아니에요? 저 뭐야? 야 좋됐다 이거 싱싱 미역 상태? 포로틴? 아따 얌딱 쳤다 태국바 갑니다 저걸 누가 하면서 말하는 거냐고요? 예 뭔 상황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과수눕독 딕션 묻혔고 완전 찢었다잉